안녕하세요, 굴랄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하고 옷까지 입고 먼저 찾아뵙게 되었어요. 선명해 보이면서도 뮤트뮤트한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입술이 특히 엄청 사람이 화사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렌즈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입술색, 눈, 화장, 그다음 렌즈까지 모든 게다 찰떡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을 한 거는 썸네일에서도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평소에 엄청 애용하는 포렌코즈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던 이 포렌코즈 섀도우랑 이립 틴트들 이런 것까지도 있었는데 요번에 포렌코즈에서 연락이 와서 제품을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저 진짜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봤거든요. 그냥 뭔가 제품 제공해준다고 해도 화장품이 집에 너무 많은데 이걸 또 굳이 제공을 받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에 별로 잘안 받았는데 포렌코즈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제품이라서 아, 이거는 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제품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화장한 거 입술 특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립색을 진짜 엄청 찾고 다녔거든요. 드디어 찾았어. 오늘 제가 착용한 옷은 이 트위드 자켓은 로엠에서 산 트위드 자켓이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한 정보들을 다 적어놓을게요. 색감이 차분한 듯한 느낌인 옐로 베이지? 차분한 색감이라서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입어봤는데 딱 M 사이즈 입으니까 핏이 딱 괜찮더라고요. 약간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더 깔끔하게 오피스 룩 같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오늘 첫 캣이에요.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 속에 입은 이 폴라티는 작년에 H&M에서 샀었던 건데 이 폴라티는 되게 좋은 게 볼지 폴라티인데 막 엄청 일어남이 없는 소재다 보니까 그냥 막 입기도 좋고 막 입는다 해서 막 보풀 같은 게잘 일어나지도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이게 크롭티로 되어 있어서 바지 속에다가 폴라티를 안에 넣어놓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좀 저는 편했었어요. 가끔 배에다가 이렇게 바지에다가 폴라티를 넣어 입으면 뱃살같이 툭 튀어나오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그리고 막 돌아다 있다 보면 이렇게 폴라티가 점점 빠져나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딱 크롭 기장으로 입었더니 딱 좋아요. 막 엄청 배가 보이는 정도의 그런 크롭 기장이 아니라서. 그리고 오늘 착용한 귀걸이는 항상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안나루이자의 귀걸이고요. 요거는 약간 트위드 자켓이나 아니면 좀 여성스러운 옷을 입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목걸이. 이 목걸이도 안나루이자에서 제공을 받았었던 목걸이거든요. 짠! 이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공을 받았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됐네요. 요거는 이제 하트가 완전 볼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여성스러운 옷에도 잘 어울리고 어디든 매치하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볼드한 하트 부분이 되게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럽고 살짝 유니크하기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길이 조절도 할 수가 있어서 특히 더 많이 착용을 하게 되었어요. 폴라티 입었을 땐 작게 하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길게 있는 상태인데 와, 이거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걸이예요. 만약에 이 안나루이자 제품들이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더보기 링크에다가 할인 코드를 좀 넣어놓을게요. 관심 있거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내려가셔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렌즈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렌즈를 저번에 한 10종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편집을 하려고 열심히 착용을 하고 열심히 촬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사용한 렌즈는 렌즈타운에서 샀고요. 로맨티 로즈 누드 브라운 컬러를 샀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용을 할수 있고 28,000원이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28,000원이면 진짜 가성비 괜찮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좀 렌즈 낄때 이물감을 되게 못 참는 스타일인데 얘는 이물감이 아예 없다라고 할순 없는데 이물감이 확실히 적은 느낌이라서 되게 착용하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맨 가방은 짠! 요거예요. 이건 전에도 브이로그 같은 데서 몇번 착용을 한 가방이긴 한데 투우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무난하게 어디든 다 매치하기가 편해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사슬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숄더 부분에다가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어요. 여성스러운 룩에도 잘 어울리고 미니멀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니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같이 메이크업했던 포렌코즈 원 브랜드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성초 패드를 이용을 해서 얼굴을 닦아줄게요. 집게로 꺼내서 얼굴을 쓱쓱 닦아주기.
나타났죠? 그 다음 눈이 살짝 부어있어서 아이시 화이트로 눈의 붓기를 조금 빼줬어요. 호랑이 앰플을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 이게 잡티를 확실히 없애주는 앰플이기 때문에 요새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그 다음 잡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라떼즈의 레디언시 크림을 발라줬는데 얘가 비타민C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그렇게 안 맞지 않고 하나도 빨개지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비타민C의 발음이 잘 안 맞는데 신기했어요. 그 다음 문샷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게 핑크톤의 베이스 같은 느낌이라서 톤업을 살짝 시켜주면서도 마치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피부가 매끈? 피부가 엄청 잘 먹게 돼요. 이렇게 보면 살짝 톤업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다 바르면 진짜 화장이 쫀쫀하게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 다음 클리오의 파운웨어 쿠션 새로운 거를 사서 발라봤는데 퍼프가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바르기도 편하고 기존 거보다 밀착력이 더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더 밀착력이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면서도 얇게 발려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갔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전에 파운웨어 쿠션보다는 살짝 더 매트하다고 느껴졌었어요. 허브령은 이 정도고요. 노랭이에서 하양이로 바뀌었어요. 다음 오랜만에 캔메이크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발라줄 건데 이게 예전에는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톤업을 시켜주고 싶을 때 간간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뽀송뽀송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턱 부분에도 쉐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쉐딩이 뭉치지가 않는답니다. 그 다음 쉐딩을 해줄 건데 리얼 테크닉스의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턱 끝부터 살살 올라가서 사각 턱 부분, 광대 부분, 관자놀이랑 이마 라인까지 꼼꼼히 위로 올라가주면 돼요. 머리카락이 완전 난리 났어요. 전후 비교는 이렇게 반짝. 코쉐딩도 똑같이 롬앤을 사용할 건데 브러쉬는 르브아 브러쉬를 이용해줬어요. 천연 브러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도 색깔이 적당히 딱 올라가기 때문에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브러쉬예요. 이렇게 콧대가 확실히 살아난 걸 확인할 수 있죠? 포렌코즈의 타투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이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삼지창에 옆으로 보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뺄 때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라인에 먼저 꼬리 부분부터 뺀 다음에 옆에도 같이 라인부터 빼주기. 그 다음에 살살살살 3부분부터 채워주면 되는데 삼지창 모양을 세워서 사용을 하면 마치 내 눈썹인 것 마냥 결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제 결이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섀도우를 해줄 건데 예전에 샀던 거? 이건 요번에 받게 된 건데 오늘은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해볼까요? 요거는 레이크 컬러인데 은펄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쿨톤용 섀도우라 보면 돼요. 브러쉬를 먼저 털어서 베이스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에 한번 입혀볼게요. 이 색깔은 살짝은 뮤트한 톤의 자연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쿨톤, 웜톤 따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을 깝다 떴다 했을 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남은 걸로 눈 밑에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 건데 눈 밑에 발라줬을 때 절대적으로 저쪽 옆에 보이는 눈꼬리 쪽에는 발라주면 안 돼요. ELF 스머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가장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을 살짝 더 넣어줄게요. 그렇게 음영이 깊은 컬러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살짝 라인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밑에도 삼각존 부분 위주로만 채워주세요. 살짝 문질문질 해줬다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었죠? 다음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먼저 검은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라인을 먼저 가이드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눈에서 살짝 일직선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해준 다음에 눈과 이 검정색 섀도우의 부분을 살짝 겹기면을 풀어준다 생각하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가이드를 할 수가 있죠? 양눈 전부 다 칠해줬어요. 블랙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이 라인을 정리를 해줄게요. 눈 꼬리 부분 뺀 부분을 마치 라인 정리를 하듯이 살짝 끝부분에만 깔끔하게 뽑아주세요. 그러면 선이 확실히 깔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점막을 채워주면 되는데 눈에 들어가지 않게 살살 천천히 조심히 발라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채웠다고 확실히 더 깔끔한 느낌이고 선명한 느낌이 되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아이라인 섀도우를 이용해서 아이라인 색깔을 살짝 경계를 풀어주세요.
그럼 더 자연스럽게 눈이 이어진답니다. 마음에 든다. 그 다음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 절대 눈이 찝기지 않게 속눈썹만을 잘 찝어주면 돼요. 속눈썹에 뷰러를 대었을 때 살 부분이 보이지 않게 찝어야 살이 찝히지 않고 속눈썹만 잘 찝어줄 수 있어요. 확실히 많이 화장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한번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커브드가 되어 있고 살짝 끝으로 갈수록 얄랍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 조그마한 부분에도 세워서 마스카라를 칠하기 편하더라고요. 와, 볼륨감 장난 아니죠? 컬링도 대박이죠? 반대면도 해줄게요. 눈이 확실히 완전 속눈썹을 붙인 것 마냥 바짝 올라가게 되었어요. 블러셔는 무엇을 할까요? 이거? 저거? 오늘은 이 블러셔를 이용해볼게요. 같이 들어가 있는 이 퍼프같이 생긴 걸로 콩콩콩콩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색이 올라와요. 너무 색깔 예쁘다. 잘 어울리죠? 양면 둘 다 발라줬고 이제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립 틴트는 베이스 틴트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요거? 요거를 발라볼게요. 루시드 컬러. 이게 핑크 코랄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흰기가 많이 도는 느낌이라서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주니까 오히려 제가 완전 찾던 느낌의 여리여리한 코랄 핑크 느낌이었어요. 완전 예쁘죠? 아, 입술도 진짜 예뻐 보이잖아요? 이제 가운데에다가 색깔을 더 입혀볼게요. 뱅쇼 컬러를 이용해볼게요. 뱅쇼 컬러는 살짝 핑크 레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살짝만 입혀줘야 선명하면서도 여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휴지로 다 닦아낸 다음에 입술 묻어남이 앞에끄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딱 했을 때 묻어남이 전혀 없죠. 제가 이래서 포렌코즈를 진짜 좋아해요. 묻어남이 없어요. 마스크에도 묻어남이 없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글리터는 여기 눈 위에다가 발라줄 건데 오늘은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 같은 색깔을 발라줄게요. 눈 전체를 바른 게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동공 바로 위에서 살짝 왼쪽 부분 위주로 발라줘요.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완전 화려해졌죠. 나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화장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후 비교가 어마무시하네요. 헤어롤을 빼볼까요? 헤어롤. 요새 거지존이라 뭘 해도 계속 이상해요. 머리를 풀었더니 이렇게 웨이브가 생겼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그냥 머리를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머리를 묶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화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착용한 귀걸이랑 목걸이 둘 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